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연극하는 정범철이라고 합니다. 자학 연출하고 있고요. 극발전소 301이라는 극단에서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. 뭐 연극을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하고 있지만 저도 그 연극을 힘들 때도 있지만 또 즐겁게 열심히 오래오래 하려고 하고 있고요. 이렇게 문화 뉴스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 또 새로운 분들 또 연극을 보고 싶거나 또 하고 싶거나 또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분들과 이렇게 또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기분 좋게 인터뷰를 마치고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극발전소 301이라는 극단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대표로서 뭐 그냥 짧게 뭐 말씀드리자면 2008년에 창단해서요 지금 대학로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그 창작극을 이제 무대에 올리자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무에서 하나의 유를 창조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극을 제작하고 있는 젊은 극단입니다. 네, 앞으로 저희 8년째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10주년, 20주년까지 열심히 할 거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작 연출로서 대학로에서 열심히 연극을 하려고 합니다. 앞으로 많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. 또 저희 극발전소 301이 제작하는 연극도 보러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감사합니다. 문화생활엔 문화뉴스.